가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쇼핑 타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시즌 오프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곧 미쏘 시즌 오프가 시작될 건데 미쏘 제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쏘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어요. 일단 옷들이, 예쁜 옷들이 굉장히 많네요, 또. 제가 선택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보이고 한번 뭘 입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터를 보도록 할게요. 아우터. 코트도 있고 뽀글이, 퍼 제품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떡볶이 카라도 많이 있고 롱코트도 많이 있고 저의 눈길을 딱 끈 친구가 있어요. 비카라 벳의 에코퍼 숏 자켓. 퍼인 제품인데 너무 귀엽네. 일단 이런 거 일단 좋아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예쁘네요. 짐벌 더블 자켓. 이런 자켓인데 약간 무스탕처럼 뭐 카라가 올라오면서 뽀글인 자켓인 것 같아요. 이게 정가가 129,000원인데 시즌 오프가 들어가면 무려 59,900원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레더 조끼 패딩이랑 숏 패딩도 있는데 요즘 이런 비건 레더 패딩도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29,000원인데 69,900원으로 할인된다고 합니다. 밑에 털이랑 있는 무스탕도 너무 예쁜데요. 얘도 할인가로 들어가면 69,000원, 거의 50% 된 가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도 비건 레더 크롬 무스탕. 비건도 있고 약간 스웨이드로 된 것도 있고 되게 무스탕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또 체크 자켓도 넘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헤링본 체크, 저 헤링본 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후기도 되게 많네. 이런 제품도 굉장히 예쁩니다. 얘도 99,900원인데 얘는 59,900원으로 할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너무 귀엽다. 이 덤블 카라 펠티드 쇼 패딩. 귀여운 친구들이 있네요. 오, 진짜 귀엽다. 또 이렇게 패딩 제품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요것도 되게 예쁘네요. 지돌이 패턴 트위드 자켓. 얘는 할인하면 69,900원이라는데 이렇게 이 패턴, 이 트위드 패턴. 이거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에 안에 빨강이나 초록으로 포인트 주고 겉에 이 재킷을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또 이런 뽀글이도 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스탠카라 덤블 자켓인데 할인하면 69,900원 제품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뽀글뽀글이가 굉장히 귀엽네요. 화이트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이렇게 고급진 좀 어른스러운 트위드도 있고 롱코트 제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코트 같은 것도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트도 제품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핸드메이드 싱글 비카라 벨티드 롱코트. 저는 코트는 핸드메이드 게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좀 더 가격이 있지만 핸드메이드가 예쁜데 진짜 기본 느낌이에요. 단가랑 카라 이렇게 하나 있고 안에까지 다 채워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길이도 너무 길지 않고 딱 데일리로 입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얘가 259,000원인데 할인하시면 179,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 핸드메이드가 이렇게 많은 몇 개가 있는데 이 옆에 있는 핸드메이드 테일러드 반 더블 벨티드 롱코트. 테일러드 카라로 된 제품이네요. 이런 거 조금 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죠. 뭔가 카라가 쬐끔한 거는 좀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카라가 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간 거는 좀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우터를 살펴봤으니까 아우터 안에 입을 상의 제품을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의도 니트 가디건 블러스 티셔츠 나시. 요즘은 아마 니트가 짱이니까 니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당근 케이블 풀오버 이 제품도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자켓이랑 비슷한 패턴의 니트도 있고 이렇게 어깨가 트인 것도 있네요. 저는 어깨 트인 것은 약간 놀 때 조금 기분 내가지고 좀 따뜻한 곳으로 놀러 갈 때 실내로 놀러 갈 때 입어도 되게 포인트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 트위드 가디건
요건데 이거 완전 할리데이 옷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완전 겨냥한 옷. 지금 이 모델 컷이 치마에다가 가디건 입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고 이 모델은 긴 트위드 치마에 이 그린색 트위드 가디건을 매치했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빨강색, 그린색, 또 이렇게 그린색, 그린색.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옷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요런 거 스트라이프 긴팔 풀오버. 요런 색, 요런 기본 니트. 적당한 두께의 기본 니트는 회사 갈때 딱이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템으로 쟁여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할인하면 29,900원 가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라운드 부클 풀오버. 요즘 부클 소재의 제품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클은 풀업인데 이렇게 약간 오돌톨톨한 이 느낌. 어, 핑크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핑크랑 라이트 핑크랑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런 거는 그냥 기본템을 하나 있으면 히뚜루마뚜루 입기 좋으니까 이것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부클. 요즘 부클 제가 유행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도 너무 예쁘다. 약간 공주공주 느낌, 냥냥한 느낌의 가디건인데 저는 이 소라색 라이트 블루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공주공주 한 거부터 데일리한까지 있으니까 밑소를 찾을 수밖에 없어. 뒤에도 이런 것도 있네요. 케이블 크롭 풀오버. 요거는 이렇게 꽈배기로 되어 있는데 크롭이네요. 요거는 것도 데일리템으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솔직히 가디건 아니고 그냥 니트로 안에 이너로 입으면 되니까 이런 것도 되게 예쁜 것 같네요. 또 요런 가디건도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짜임? 짜임이 보이는 건데 이 모델 것처럼 안에 이너에 목폴라 있고 요런 걸 매치하면 굉장히 포근포근한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셔츠도 한번 넘어보고 넘어가요. 이렇게 기본 모플러도 미쏘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긴팔티를 한번 찾아보려네. 이런 골찌 긴팔티. 이렇게 완전 또 스트라이프 기본, 밑에가 귀엽게 돼 있네요. 약간 꺼부리꺼부리 돼 있어가지고 딱 기본템으로 상큼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네요. 얘는 원래 가격도 착해가지고 개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니트에도 요렇게 어깨가 트인 제품이 있었는데 약간 티셔츠 버전도 있네요. 이런 거티 같은 거 얇은 거 약간 파티룩으로 연출할 때딱 달라붙게 위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부클이 요즘 유행인 것 같았는데 부클 치니까 이렇게 부클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 진짜 많이 나와요. 부클 부클. 이런 부클 니트 조끼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제 블라우스에 매치했는데 그냥 모폴라에다가 매치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이 정도 봐주고 이 화면 옆에 지금 액세서리가 보이거든요. 한번 가방 액세서리 쪽을 보러 가볼까요? 먼저 여기 옆에 보니까 이렇게 더 귀여운 부클 털 가방이 있어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옆에 이 부클 미니백. 이거는 완전 핸드폰 가방 같은데 요렇게 또 털가방. 겨울하면 털 빼어낼 수 없죠. 시어링 토트. 요런 복실복실한 털가방도 있네요. 이런 것도 하나 들고 다니면 되게 귀엽게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려가다 보면 목도리도 되게 많고 또 이런 털 제품도 많고 부츠도 되게 많네요. 요렇게 체크 크로스백. 요렇게 체크형으로 된 조금 가을까지도 쓸수 있는 봄까지도 쓸수 있는 가방이네요. 요것도 할인하면 무려 19,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 잡화에 들어왔으니까 신발도 한번 봐줄게요. 요렇게 제가 요즘 이런 미들굽 부츠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 겟해야겠어요. 이렇게 스웨이드 부츠 미들굽도 있고 또 스판 그냥 가죽으로 된 제품도 있고 아예 굽이 없는 납작한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기본템이 갖고 싶었거든요. 굽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들굽 제품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해요. 사이즈는 245까지 나오네요. 제가 다행히 발 사이즈가 245여서 240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 기본, 딱 기본템 제품인 것 같아요. 치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마도 예쁜 게 너무 많다. 이 트위드 A라인 스커트도 너무 예쁘다. 위에 트위드 자켓 입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블랙이랑 화이트 있는데 그리고 또 내려가면 아까 봤던 이런 부클 재질로 된 스커트도 있고 찾았다. 그린색 트위드 가디건과 매치된 트위드 치마. 아주 롱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무릎 덮는 롱기장 제품인 것 같은데
이 블랙 트위드 색상 하나 겟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롱부터 숏까지 치마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요즘 롱부츠가 대세니까 또 반바지도 빼먹을 수가 없죠. 이렇게 반바지도 이렇게 코듀로이, 가죽, 면 엄청 많네요, 종류가. 일단 이런 가죽 팬츠는 기본템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비걸레더고 49,900원인데 19,900원으로 시즌오프 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옵니다 팬츠 기장으로 좀 롱한 바지에다가 이렇게 롱부츠 매치하면 예쁘더라고요. 브라운이랑 블랙 색상 있는데 도전을 해볼까 고민입니다. 이렇게 핑크색, 너무 러블리한 핑크 색깔 코듀로이 제품도 있고 코듀로이 와이드 팬츠, 코듀로이 시프 와이드 팬츠 이렇게 두 가지 코듀로이가 있는데 일단 저는 아이보리가 갖고 싶은데요. 얘는 이렇게 앞에 핀턱에 핀턱이 잡힌 제품이고 시프 기장이래요, 시프 기장이면 총장이 101, 총장이 101인 제품입니다. 핀턱이 없는 일반, 일자로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긴 바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얘는 과연 얘는 103이네요. 코듀로이 시프 와이드 팬츠 말고 저는 핀턱이 없는 일반 와이드 팬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바지 다음에 이제 데님을 안 봤어요, 저희가. 데님도 봐줘야죠. 이제 겨울이니까 이런 기모 제품들도 많이 보이네요. 기모도 있고 세미 부츠컷, 와이드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롤업 핀턱 일자 데님 팬츠 이거 되게 예쁘다. 이런 거 이 모델처럼 못 낀 워커에다가 롤업해서 입으면 되게 예쁜 팬츠인 것 같아요. 기본 핏에 핀턱이 살짝 잡혀있는 롱 와이드 슬랙스 이런 거는 진짜 기본템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쁘네. 밑단 롤업터 와이드 데님. 아까 그 다크 인디고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얘도 밑에 접어서 입고 그리고 롤업해서 입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밑단 옆슬립 롱 와이드 데님. 이런 거는 좀 더 여성스럽게 입고 싶을 때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 그리고 밑단이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요. 원피스 봐야죠. 원피스도 이렇게 예쁜 제품들이 많네요. 완전 와 이런 파티 옷들도 많고 이렇게 공주공주하고 여성여성한 이거는 브이넥 롱 레이어드 롱 원피스인데 브이넥으로 되어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거 약간 하객룩으로 딱 입은 제품인 것 같은데 되게 얌전하면서 그래도 약간 꾸덕꾸덕 느낌을 주는 원피스여가지고 하객룩으로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부터 되게 예쁘다 생각했던 제품인데 셔츠형 롱 원피스. 이렇게 셔츠형인데 롱 원피스인데 이런 거 그냥 데일리템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은 날씨가 좀 추우니까 여기에다가 베스트, 아까 부클 니트 조끼 같은 거 사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짠! 이렇게 미쏘 제품들, 시즌오프 제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예쁘고 개탈 제품들이 많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뒤에서 제가 선택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화 안녕하세요. 금화입니다. 제가 미쏘에서 이번에 시즌오프 기념으로 산 옷들이 드디어 왔는데요. 한번 하나씩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예뻐서 꽂혀서 샀던 바로 이 가디건인데요. 지금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짠! 요런 트위드 가디건을 샀어요. 제가 근데 미디움을 샀는데 조금 사이즈가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몰을 샀어도 됐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은 모습을 보면 조금은 박시한 핏의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미디움을 많이 입는데 얘는 스몰 샀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팔 기신 분들도 아주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뻐요. 완전 크리스마스 트위드거든요. 단추도 금장에 이렇게 하얀 단추여서 되게 진짜 할리데이 룩으로 딱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완전 인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에 이 옷을 입고 연말 모임을 가면 나는 인간 크리스마스 트리다.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옷이에요. 토마 면이어가지고 영하 날씨에도 끄떡없는 그런 소재예요. 진짜 이렇게 도톰한 도톰한 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산 제품은 제가 지금 밑에 입고 있는데요. 모델도 같이 매치를 해서 예쁘다고 생각했던 제품인데 이 밑에는 트위드 치마예요. 멋스러운 진주 단추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약간 검정색에 금사가 들어가 있는 트위드예요. 금사. 그래서 단추랑 또 얘랑 입으니까 완전 인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완전 롱까지는 아니고 딱 앵글 붙여 신었을 때 딱 좋은 길이의 치마예요. 미디보다는 미디 길이보다는 좀 더 긴 기장의 롱스커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멋스럽고 휠을 밑에 신어도 예쁠 것 같고 밑에 앵글 부츠를 같이 신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려면 앵글 부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앵글 부츠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짠! 이렇게 앵글 부츠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발목까지 오는 딱 기본 베이직한 앵글 부츠인데 이 앞코가 너무 뾰족하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적당히 뾰족해가지고 짠! 아무 때나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소로 완전 룩 하나를 짜봤는데 앵글 부츠에 이렇게 트위드 치마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트위드 가디건까지 입으면 진짜 연말 룩 완성입니다. 하고 이 앵글 부츠는 굽이 4cm, 5cm 정도여서 부담 없는 높이여서 아주 편하게 신고 있어요. 짜자잔!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다음 옷도 마찬가지로 가디건. 짠, 얘는 아까는 초록색이었는데 요거는 좀 하늘하늘하고 조금 더 여성스럽고 그런 니트를 선택해봤어요. 이 부클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요즘 유행인가 보다. 미소에 부클 제품이 엄청 많아서 저도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이 소재여가지고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하고 엄청 보들보들하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얌전하지만 연말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을 선택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포켓. 페이크 포켓이 이렇게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여기 양쪽에 두 개씩 있어요. 트위드 자켓을 가디건으로 만든 그런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얀색 포인트, 여기다 하얀색 포인트, 소라랑 하얀색 포인트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이쁘고 페미닌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검정 치마는 진짜 이렇게 아무 때나 다 어울려. 블랙이니까 딱 기본템으로 두기 좋더라고요. 여기도 금장 단추, 얘도 금장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아까 초록색 가디건은 좀 튀었는데 얘는 조금 덜 튀지만 연말 느낌을 주는 그런 가디건이랍니다. 또 스커트가 롱스커트만 있으면 약간 섭하잖아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도 하나 골라봤어요. 이거는 이게 패딩 소재의 치마인데 요즘 패딩 소재의 스커트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요거랑 이렇게 뽀얗게 약간 눈처럼 입어주면 예쁠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입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의 패딩 소재 스커트예요. 엄청 러블리하지 않나요? 저는 완전 러블리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딩 치마가 제가 입고 돌아다녔는데 은근 따뜻하더라고요. 패딩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 진짜 여친룩 완성입니다. 밑에 앵글 부츠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제품이어서 어디든 다 어울리기 때문에 얘도 같이 신어줬어요. 아주 민족. 여러분 이렇게 치마랑 가디건이 있는데 아우터가 없으면 섭하잖아요. 짠! 제가 바로 꽂혀서 고른 이 아우터예요. 얘는 진짜 러블리 그 자체의 페이크퍼 자켓인데 귀여운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카라를 가진 제품에다가 게다가 단추도 이 완전 왕진주. 왕진주. 진짜 제 엄지손톱보다 큰 왕진주 사이즈의 단추까지 있고 이게 팔 디테일을 보면 팔이 약간 볼록해요. 이렇게 볼록하게 여기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오프 느낌의 팔 느낌을 주는 페이크퍼예요. 많이 안, 이 정도면 진짜 안 빠지는 거잖아요. 아시죠 다들. 그래서 털도 많이 안 빠지고 이렇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잘 골랐어요. 이렇게 보면 진짜 러블리한 거를 한층 더 보이죠. 이 보들보들. 그래서 이렇게 패딩에다가 이 퍼자켓까지 입어주면 진짜 러블리 그 자체. 근데 이 검정색 테두리가 너무너무 포인트예요. 이렇게 완전 기본 핏.
여기 핀턱 하나도 없이 일자로 떨어지는 코듀로이 바지. 제가 요즘 겨울 되니까 화이트에 꽂혔나 봐요. 얘도 화이트를 선택했고 이렇게 완전 하이웨스트 제품이에요. 길이는 아주 롱은 아니고 적당한 기장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이런 핏의 바지입니다. 얘는 딱 기본템으로 두고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 하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런 느낌의 바지입니다. 짠! 이렇게 미쏘 제품에서 시즌오프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다들 예쁜 옷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시즌오프 하실 때 예쁜 거 많이 겟해가지고 연말 모임 때 예쁜 옷 입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다 적어놓을게요.